안녕하세요, 나철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부트 서버 기준 바이퍼 사냥터 안내입니다. 소멸의 여로부터 리맨까지의 레벨로는 200에서 260까지의 사냥터 안내입니다. 사냥터 선정 기준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빌드의 난이도, 둘째, 사냥의 피로도.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이 가능한 맵 위주로 채택했으니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에 쓰이는 바이퍼의 기본 소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퍼점프라는 건데요. 2차 스킬인 어드밴스드 대쉬에 점프를 타이밍에 맞게 입력하면 먼 거리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술은 사냥, 이동, 포스 모두 유용하게 사용되니 최대한 빨리 몸에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소멸의 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케인 리버 지역 소멸의 여로입니다. 추천 사냥터는 풍화된 분노의 땅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01레벨 몬스터 분노의 에르다스가 등장합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30 포스뻥, 150퍼 기준 45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22마리 정도 되고요. 소멸의 여로 구간은 사냥터 지형이 생각보다 난잡해서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육성할 당시엔 소멸의 여로에서 에스페라 구간이 포화 상태였어 저는 그냥 데미지도 낮고 속 편하게 황혼의 페리온 구간에서 사냥을 해서 여러 구간을 스킵하면서 매소를 조금 킵했습니다. 경험치가 물론 아쉽긴 하지만 그때 당시엔 유니온도 낮고 데미지도 낮은 편이어서 모든 아케인 리버 사냥터 또한 포화 상태여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리버스 시티입니다. 추천 사냥터는 지하설로 1에서 6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05레벨 몬스터 트라와 몬토가 등장합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40, 포스뻥 수치는 150% 기준 6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19마리에서 20마리 정도이고 소멸의 여로보다는 바이퍼에게 지형적으로 유리하고 리버스 시티 초반부 몬스터이기 때문에 소멸의 여로 후반부 등장 몬스터보다 레벨이 낮습니다. 그 외에 지하 열차나 지상 열차도 있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사냥터는 퓨리어스 차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편한 서펜트 사냥을 한다는 기준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추 아일랜드입니다. 추천 사냥터는 동산 입구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10레벨 몬스터 파인디어가 등장합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100, 포스뻥 수치는 150% 기준 15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0에서 31마리입니다. 두 번째 추천 사냥터는 알록달록 숙지대 1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10레벨 몬스터 큰뿔 파인디어가 등장합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100, 포스펑 수치는 150% 기준 150, 동일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똑같이 30에서 31마리입니다. 추추 아일랜드의 몇 안되는 바이퍼에게 편한 사냥터입니다. 경유지대도 있지만 기동성의 문제와 물속에서의 메이플 특유의 흐느적거림이 불편해서 저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번째, 얌얌 아일랜드입니다. 추천 사냥터는 숨겨진 머시버드 숲입니다. 220레벨 강력한 버쉬룸, 강력한 몽키록이 등장합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190, 포스펑 수치는 150% 기준 285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24마리입니다. 두 번째 추천 사냥터는 숨겨진 일리아드 들판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20레벨 강력한 스톰피, 강력한 라이톤이 등장합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위와 같은 똑같은 190에 285입니다. 평균 마리수 또한 같은 24마리입니다. 얌얌 아일랜드 지형은 대체적으로 70% 이상 편한 사냥이 가능한 맵이 많습니다. 로프 커넥트, 슈퍼 점프, 서펜트 스크류, 방향키 만들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맵이 많습니다. 레일른 지역과 비교해도 마리수가 조금 부족할 뿐 지역만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지형이 많으니 버닝 수치를 비교해가며 좋은 사냥터를 찾으셔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레헬른입니다. 추천 사냥터는 무법자들의 거리 1, 2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20레벨 종이봉투 뒷골목 주민과 221레벨 나무판자 뒷골목 주민이 등장합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190이며 150퍼 포스뻥 기준은 285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27마리에서 29마리입니다. 두 번째 추천 사냥터는 본색을 드러내는 곳 1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23레벨 성난 무도회 주민이 등장합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210이며 150% 포스뻥은 315가 요구됩니다. 평균 마리수는 30마리입니다.
세 번째 추천 사냥터는 춤추는 구두 점령지 2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25레벨 춤추는 빨간 구두가 등장합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210이며 포스 뻥 150% 기준은 315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2마리입니다. 레일룸부터는 사냥터의 평균 몬스터젠이 부쩍 높아집니다. 시계탑도 괜찮은 사냥터지만 세로로 긴 맵이나 몬스터 레벨이 조금 높은 감이 있어서 따로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익스트림 업데이트로 인해서 세 번째 추천 사냥터인 춤추는 구두점령제 2가 굉장히 사양되었습니다. 아르카나가 좀 힘들다면 이 구간에서 조금 레벨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르카나입니다. 첫 번째 추천 맵은 물과 햇살의 숲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30레벨 물의 정령과 231레벨 햇살의 정령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280이며 150% 포스뻥 기준은 42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2마리에서 33마리입니다. 두 번째 추천 맵 동굴 윗길 깊은 곳 1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37레벨 혼돈의 정령과 238레벨 절망의 정령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360이며 포스뻥 수치 150% 기준 54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3마리에서 32마리입니다. 아르카나 마지막 추천 맵입니다. 세 번째 다섯 갈래 동굴 윗길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39레벨 비탄의 정령과 240레벨 부조화의 정령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두 번째 맵과 동일한 360이며 포스뻥 수치 또한 동일한 54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28마리입니다. 리부트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아르카나입니다. 드메템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재미와 고통이 생성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드메템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1제백당 6억 이상의 매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 구간에서 약간의 주차를 통해 드메템 및 카르타 장비, 앱솔 장비 17성을 이 구간에서 완성해서 모라스, 에스페라 구간을 스킵하고 셀라스로 바로 사냥터를 이동했습니다. 일곱 번째 모라스입니다. 첫 번째 추천 사냥터는 폐쇄구역 2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41레벨 실험의 부산물 A와 B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480이며 포스뻥 수치인 150% 기준 72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6마리에서 37마리입니다. 모라스에서 그 춤과 비교했을 때 지지 않는 마리수를 지니고 있고 지형 또한 바이퍼에겐 썩 나쁘지 않은 지형을 보여주는 사냥터입니다. 그 춤도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사출깡패인 섀도어와 나이트로드와의 경쟁하거나 자리를 찾는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기를 바래서 굳이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에스페라입니다. 에스페라 첫 번째 추천 사냥터는 생명이 시작되는 곳 2와 생명이 시작되는 곳 4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40레벨 아투인과 241레벨 아투스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560이며 포스뻥 수치는 150% 기준 84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각각 39마리, 44마리입니다. 문제의 에스페라 구간입니다. 초반부 구간은 애매한 지형, 애매한 몹수, 후반부 구간에서는 상위 맵인 셀라스와 동일한 아케인 포스 수치와 몬스터 레벨 등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불운의 맵입니다. 빌드 짜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생각해보면 그냥 셀라스로 떠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케인 리버의 마지막 아홉 번째 지역 셀라스입니다. 첫 번째 빛이 마지막으로 닿는 곳 2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45레벨 베리타테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600이며 포스뻥 수치는 150% 기준 90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2마리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빛이 마지막으로 닿는 곳 5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46레벨 볼라렐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600, 포스뻥 수치는 150% 기준 90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2마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없이 추락하는 심해 5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49레벨 데네볼라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640이며 포스뻥 수치인 150% 기준은 96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2마리입니다. 아케인 리버의 마지막 지역이며 1제획당 7억 매소를 기대할 수 있는 맵이 셀라스입니다. 테네브리스 지역 첫 번째 맵 문브릿지입니다. 첫 번째 미지의 한계 2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53레벨 주시하는 공포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700이며 포스 뻥 수치는 150% 기준 105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2마리입니다. 두 번째, 공허의 파도 1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54레벨 공허의 하수인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730이며 포스 뻥 수치는 150% 기준 1095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5마리입니다. 세 번째, 공허의 파도 5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54레벨 황혼의 하수인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730이며 포스 뻥 수치는 150% 기준 1095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3마리입니다. 사실 제 쇼츠에도 있는 사상의 경계 2가 가장 꿀 사냥터지만 현재는 포화 상태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사상 2가 33마리의 준수한 젠을 보유하고 있지만 몸부리찌를 돌아본 결과 사상 2 외에도 좋은 사냥터가 많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테네브리스 마지막 지역 리멘입니다. 첫 번째, 세계가 끝나는 곳 2-3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63레벨 포어베리온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880이며 포스 뻥 수치는 150% 기준 132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1마리에서 32마리입니다. 두 번째, 세계가 끝나는 곳 2-4입니다. 등장 몬스터는 263레벨 포어베리온과 함께 264레벨 엠브리온입니다. 필요 아케인 포스 수치는 880, 포스 뻥 수치는 150% 기준 1320입니다. 평균 마리수는 32마리입니다. 리멘은 1-4, 1-5, 2-5 등과 같이 3대 장 체제가 무너지고 익스트림 업데이트로 새롭게 맵들이 리빌딩 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로 1-6이 사냥하기 까다로워져서 아쉽긴 하지만 병목 현상이 일어난 리멘에 새로운 맵들이 추가된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끝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테네브리스 지역에서 고통의 미궁은 왜 제외됐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장기적인 제획 사냥터로 봤을 때 고통의 미궁은 피로감이 높습니다. 마리수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매수가 높은 것도 아니기에 영상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펜트는 언제부터 무한유지가 되나요? 이에 대한 답은 1틱 사냥부터는 무조건 무한유지가 되며 2틱은 젠당 한두 번의 훅범버로 몹을 정리해줘야 무한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퓨리어스 차지를 안 쓰려는 이유는 퓨리어스 차지는 몹 젠 시간인 8초 또는 7초와 동일하게 쿨타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렉으로 인해 몹 젠이 밀리거나 하면 사용 중에 막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퓨리어스 차지는 슛점을 실패했다거나 로프 커넥트 끊는 것을 실패했을 때에 빌드를 수습할 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닭이 뛰노는 곳, 그 춤, 빈마당 육과 같은 곳은 왜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미 기존부터 포화 상태인 인기 사냥터를 피해서 사냥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이 말해준 사냥터도 자리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코인샵, 주년 이벤트, 테라버닝, 샤이닝 스타포스 등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최소 2개 이상 맞물려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매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나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